속보입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 49분 41초 중국 티벳 나취스 바칭현에서의 규모 3.3 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 이후 약 48시간 동안 중국의 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틀 이상 지진이 발생을 멈춘 경우에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지진 발생 지역 역시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4월 25일 중국 황해해역 서해안 지역에서 규모 4.8, 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 하루 뒤인 26일에는 신장에서 규모 3.3과 3.2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고, 하루 뒤인 4월 27일에는 쓰촨성과 장쑤성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했고, 28일에도 티벳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약 48시간 가까이 지진이 멈추어 있습니다. 문제는 4월 25일 이후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인데, 4월 25일을 전후로 이 불의 고리가 크게 폭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4월 24일에 뉴질랜드 캐러멜 계도에서 규모 7.1, 전원의 깊이는 43.1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하루 뒤인 4월 25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1, 전원의 깊이는 15.5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발생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연속 7.1의 강진들이 발생을 한 이후 약 10시간 후에 중국 황해해역, 서해해역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4월 25일부터의 이 중국 지진의 방향을 한번 보면은 서해해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이후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쓰촨성 내장시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내장시는 쓰촨성의 중심 도시인 청두시와 15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4월 27일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내장시의 지진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촨성 내장시에서 최근 2019년부터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 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월 27일 규모 3.5, 미국 USGS에서는 규모 4.4로 표시한 이 지진이 쓰촨성 내장시 웨이안현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이 지역이 중국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 이창 지역과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쓰촨성의 지진들은 이 어느 지역이냐를 떠나서도 이 거리상 이 산샤댐이 있는 이창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산샤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샤댐은 건설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산샤댐 건설 당시에 이 과다한 이 저수량과 이 수압의 영향으로 지 표층의 변화를 가져와 인근 지역, 즉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쓰촨성 지역에 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 산샤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산샤댐 주변 지역, 특히 최근 강진들이 자주 발생 중인 쓰촨성에 규모 6에서 7 클래스의 강진들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산샤댐이 완공되는 시점에 산샤댐의 물을 채우는 시기에, 그 시기에 7개월 동안 무려 822차례의 강진들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했습니다. 가령 쓰촨성 원천에서는
규모 7.8의 강력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산시의 댐은 높이 189m, 길이 2300m, 저수량 400억 톤가량의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 기반 암석층이 매우 단단하긴 하지만 이처럼 초대형 댐의 경우 이 강력한 수압의 영향으로 암석층이 깨져 이 댐에 물이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층 틈새로 스며든 물이 이 지각 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 응축된 열 에너지가 약해진 지반 쪽으로 출구를 찾아 솟구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천성과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이 거리가 멀다고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그 비결한 예로 2023년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에서의 대지진이 우리 한반도의 지하수에 영향을 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의 발생한 이 규모 8.0의 강진의 이 발생 원인도 산샤댐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제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으로 8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으며 이후에 최근까지도 규모 6에서 7 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강진은 2023년 1월 26일 올해 1월 26일 새벽에 중국 쓰촨성 루딩현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규모 3에서 4 클래스의 강진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계속해서 쓰촨성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만약 지진 혹은 올 여름 대홍수로 인하여 산샤댐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하류를 휩쓸면 강 주변의 수많은 도시와 농촌이 수몰되어 4억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후이, 장시, 저장, 장수성의 곡창지대가 메모리되면 식량난이 닥칠 수밖에 없으며 상하이, 난징, 수저우 등 도시의 기능이 멈추고 생산과 물류도 중단될 것입니다.